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많은 상점들이 문 닫은 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젊은 사장은 이 정부는 악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더군요. 그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만과 좌절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원칙도 없는 방역대책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구호에 희망을 걸었지만 적폐청산에 몰두하고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위선과 내로남불, 모든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정치에 대한 위기감, 답답함, 절망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든지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 아닌가요?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시면 무능이요. 알고도 그대로 계셨다면 공범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기업은 인류, 정치는 삼류라는 말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 이제는 그냥 부끄러운 정치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품격에 걸맞지 않은 못난 정치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비전은 정치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치인,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치권의 벽을 높이만 쌓아가는 기성정치인.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정치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통령이 이 나라와 정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권을 교체해야만,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 분노의 결집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정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찬 정부가 집권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다시 과거 청산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권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 두 번째 비전은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 청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 강사는 대놓고 청년들에게 이 나라는 희망이 없으니 대한민국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기들은 다 올라가 놓고 올라오는 사다리를 뻥뻥 차버리는 통에 우리 청년들 좁아진 취업의 문을 두드리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은 좁아지고 최저임금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알바 자리도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청년들.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기초가 되는 목돈을 마련하려고 영끌, 비투, 주식에 코인에 미래를 맡겨야 하는 청년들.
이러한 청년들에게 내 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청년 고용 몇 명, 정규직 전환 몇 명, 국민의 눈을 속이는 숫자 노름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정책으로 오히려 청년들에게 빚만 떠넘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침이 기다려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빛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에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 최재형,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양보하여 청년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노동개혁 반드시 시행해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해서 청년들에게 장래의 빚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인생이 갈려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고 실력으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가가 미래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혁신의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과 연구개발의 디딤돌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청년들의 열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 최재형이 무너진 희망의 사다리 복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압니다.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5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